제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하더라고요. 내 다리 부러뜨리고 넌 가지 마라 하면서. 그래서 아니죠? 절대 갈 거죠? 하면서 다리 부러뜨리면 휠체어 타고 갈 거죠? 이러면서 진짜 개 놀리고 왔어. 노하우에 떨어졌던 런치즈. 이번에는 무려 오프라인 방청에 당첨되는데. 로아온 가시나요? 짝짝짝! 저 로아온 갑니다, 여러분. 대박이죠? 제가 로아온을 간다는 소식! 와! 아, 진짜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방송 안 키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고 안킬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후다닥 켰다고요. 내가 로아온을 간다니. 말도 안 돼. 아니, 제가 한 번, 저번 로아온은 떨어졌었거든요? 나는 진짜 내가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니 진짜 감격스럽고요. 내일 이제 확인 전화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잘안 보는데 벨소리 켜놓고 놓치면 안 되니까 전화를. 나도 당첨됐어. 에? 질생외님도 당첨됐다고요? 진짜? 사실 구라임 신청도 안함 크크. 에이, 아, 왜 신청 안 해요? 신청하지. 왜안 하네? 유생민님이랑 한피 가능이었는데. 이걸 못하네. 까비, 갖고 와서 굿즈 자랑해야지. 로아온 당첨되면 뭐 주시지 않나? 유튜브에 올려야겠다. 찍을 수 있으면은 영상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올려야지. 나 솔직히 안 믿겨. 어젯밤부터 나 로아온 당첨될 수 있을까? 나 진짜 당첨되면 좋겠다 하고, 아, 되지 않았을까?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자아가, 아, 뭐 떨어졌겠지. 이거 어떻게 돼. 뭐몇명 뽑는다고. 막 후회했어. 그리고 막 써서 냈는데, 아, 그렇게 쓰지 말고 다르게 적을걸. 아, 그 얘기 왜 적었지? 하면서 진짜 개 후회했는데, 어쨌든 결과는 좋았다고 하네요. 6시쯤에 보통 발표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한 5시쯤? 아, 이제 좀 있으면은 발표 나겠다 하고 있다가 또 일한다고 노래 작업하고 있는데 이미 6시가 넘은 거지. 근데 몰랐어. 난 6시 넘은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지인이 갑자기 디코로 님 로아온 당첨됐음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왜? 진짜? 미친 진짜? 하면서 진짜 그때 완전 심장 개빨리 뛰고 막 어떻게 해? 하면서 안 믿겨가지고 바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진짜 손 덜덜 떨면서 당첨자 발표? 들어갔는데 막 있는 거야. 진짜 컨트롤 F 해가지고 런치까지 쳤는데 딱 나오는 거야. 그 자리를 저에게 양보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? 아, 양보요. 근데 이게 본인 확인을 다 한대요. 아, 아쉽게도 양보는 어쩔 수가 없네.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. 근데 나좀 슬펐던 거 있어. 인벤에 내가 쳐봤어. 인벤 여기 보이죠? 막 사람들이 막 당첨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봤는데, 이제 스트리머들 됐냐고 막 댓글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있고, 나는 이제 스트리머인지 모르는 거야, 다들. 나는 학과니까. 그래가지고 내가 댓글 본인 등판할 뻔했어. 저도 스트리머입니다. 이제를 할 뻔했어.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추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. 그래도 한몇 분이 런치즈님도 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약간 감동이었어. 나 알아보는 사람 있구나 하면서, 나좀 되네? 나좀 치네? 하면서. 제가 닉네임이 런치즈가 아니고 인게임 런치즈가 아니라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, 제 런치즈 닉은 모르는 분께 뺏겼어요, 이제. 모르는 사람이 런치즈를 먹어놨더라고?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아니고, 런치추, 이게 접니다. 제가 아는 분이 치즈님하고 버은바님? 그죠. 버은바님은 제가 한번뵌 적이 있어요. 예전에 그, 망치님이 뭐 합창한다고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가서가지고 뵀었는데, 나머지 분들은 다 몰라요. 제가 찐따라서, 히키코모리 찐따라가지고 친구가 없어요. 뭐냐, 동반 신청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. 아, 그리고 웃겼던 거 있어. 로아온 당첨된 사람, 이거 닉네임을 막 검색을 해봤대, 사람들이. 로아와에 막 검색을 이제 하는 거지. 이 사람은
로아킹가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도 로아와에 들어가 봤거든요. 제가 이거 후원을 해놔가지고 제가 몇 번 검색했는지 나오거든요. 런치츠 해봤는데 사람들이 졸라 많이 검색해. 58회 보이세요 여기? 나 좀 부끄러워. 나의 이 스펙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느낌이야. 아,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데 당첨됐지? 하면서 검색해봤을 거 아니야. 근데 1605 정도면 당첨될만 했다. 인정? 나 좀 열심히 했어. 나 보면은 내신을 또 나름 열심히 했다고. 물론 지금 이거 뭐냐 오르골은 안 했지만 보시면 열심히 했다고요? 미술품의 백이 아니죠. 미술품 백이 아니라고? 나 이거 왜 백이 아니지? 아. 어? 근데 나 항해 모험을 서... 에? 보상을 내게 안 받아서 없는가 보다. 아, 해놨는데 안 받은 거였어? 나는 왜 없지 했네. 아 이런 이런. 그 친구한테 비틱 졸라 했어요. 제가 로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단 말이죠. 실친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약간 저랑 맨날 싸우는 애가 있어요. 앙숙인 거지. 그래서 걔가 이제 제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하더라고요. 내 다리 부러뜨리고 넌 가지 마라 하면서. 그래서 아니죠? 절대 갈 거죠? 하면서 다리 부러뜨리면 휠체어 타고 갈 거죠? 이러면서 진짜 개 놀리고 왔어. 의문의 블래스터잉. 블래스터 런치즈. 근데 이제 내 이름을 듣고 런치즈? 이게 누구지? 이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디봉시엘 하면은 솔직히 안다. 있나? 디봉시엘 하면 솔직히 알 것 같아. 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디봉시엘의 나라예요 이럴 것 같은데? 그럼 이제 그걸 부른 사람이 접니다! 이러면은 약간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? 누구세요? 하면은 소개 이렇게 해야 돼. 이제 로아온 가서 아 저도 스트리머입니다 하면서 아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저 런치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디봉시엘 부른 유튜버 런치즈입니다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거지. 그럼 아 그거 부르신 분이세요? 하면서 알아보시지 않을까? 난 그렇게 생각해. 내가 인지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좋아요. 아 디봉시엘 부르신 분이구나. 모르셨구나. 그게 접니다. 나 진짜 그렇게 소개해야 되나봐. 어떡해?